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류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의 자동차 판매량은 135만 1648대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2011년 214만 대 수준에서 2015년 276만 대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BMI에 따르면 멕시코 경상용차 시장은 10% 이상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은 꾸준한 성장으로 세계 4위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현지 교통 인프라 시설이 열악해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물류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코트라 송주나 멕시코 시티 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물량의 60%는 철도로 이용되며 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해상 수송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나 무역관은 결국 향후 원활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자동차 등 제조업체들은 유통망 다각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